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이 심층분석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오늘 가장 이슈라고 하면 뭐지뭐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백신을 맞으셨죠. 65세 이상이시니까 백신을 가장 먼저 맞으셨죠. 자꾸 조중동에서는 백신 수입 안 했다, 백신 재고가 없다, 뭐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니 백신 들어오니까 또 백신 불감증을 불안하게 심리를 만들었죠. 이 여러분들 백신이 가장 중요한 거는 딴거 아닙니다. 집단 면역력의 형성이에요. 집단 면역력의 형성은 미콜 경제예요. 그렇죠? 왜 조중동이 자꾸 백신의 불안감을 조장하냐면 백신 리콜 경제 회복 속도예요. 그렇죠? 모두가 백신을 접종 90% 이상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용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장 요거는 좀 다른 게좀 여러분들이 좀 귀가 뜰리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치 방송도 중요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애당초 코비드19 때문에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굉장히 낮춰 잡았었는데, 작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그렇죠? 작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백신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진정 국면이 오는 나라들도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4%대를 잡았다가 이제 6%대로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 성장의 목표를 상향했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절정은 올해, 내년부터는 완벽 그 아주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은 사실 없어지는 병이 될것 같아요. 전염병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제의 목표를 상향치로 잡았다는 것은 백신의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집단 면역이 있어야만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상 소비와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게 정책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코로비드19를 이기기 위해서 펼친 정책이 바로 돈을 풀었죠. 그쵸?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돈을 너무 많이 양적 완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국가의 재정 상태보다 가계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전 세계가, 우리가 IMF 때는 가계 경제는 튼튼했는데 외환 보유고라는 국가의 어떤 외환 보유고의 약세와 국가 경쟁력, 국가의 어떤 그 부채가 문제가 돼갖고 우리가 IMF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는 40%에서 조금 최대 해봐야 60%밖에 안 되는데 이미 가계 부채는 10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계 부채는 이미 100%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상향하고 여기저기서 가계 부채의 위험성이 올라가면 어때요? 금리를 올려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를 안 했는데 물가 잡는 거랑 부동산 값 잡는 거는 딴거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돼요. 그렇죠? 물가 인상과 이건 경제학에서의 가장 기초예요. 물가 인상과 부동산 값 잡는 거는요, 금리 인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 수준이 되다 보니까 싼 이자로 돈을 빌려갈 수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런 시중에 많이 풀렸던 유동자금이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갭 투자가 성행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제가 보면 금리 인상의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극복하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가계가 버틸 힘이 되는데, 지금 코비드19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압박이 들어오면 사실상 이미 여기저기서 금리 인상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각종 어떤 그 금리들은 벌써부터 은행권에서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차예요. 5년 차인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은행 돈이 무서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땠어요? 은행? 거의 꽁돈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투기하는,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은행 돈이 거의 제로금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은행 돈이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은행의 돈이 압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전세계의 경제 성장률과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도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접종은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집단 면역체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오세훈 안철수, 예, 단일화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저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누가 나와도 이게 과연 단일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투표용지, 그러니까 둘 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는 사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투표용지에 안철수 이름이 나와요. 나오는데 사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과연 이게 아름다운 경선도 아니고 아름다운 단일화도 아니고, 나는 안철수가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 난 여기저기서부터 안철수의 언어를 보면 박근혜가 보여요. 저에겐. 이상하게 나는 안철수를 보면 박근혜가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이게 하나의 좀 그 이슈가 됐었는데, 박영선 장관 보러 도쿄 아파트 아줌마라고 하면서 난 기가 막히게 국민의힘에서 토착 외구를 쓰더라고, 우리한테. 어? 국민의힘에서 박영선 장관이 도쿄, 저기 남편이 도쿄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도쿄 아파트 아줌마, 그러니까 난 집 없는 아저씨래. 난 이 말이 웃겼어요. 난 집 없는 아저씨 너무 유치한 거야. 여러분들 안철수가요, 그쵸? 안철수 씨가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안철수는 참 검소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철수는 재산이 1500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쟤는 일부러 쟤는 일부러 집 안 샀다고 생각을 하지. 1500억이 이상이 있는 안철수. 그러니까 나는 집 없는 아저씨 하면 참으로 사람들이 서민적으로 생각하고 안철수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차라리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자기는 집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멋지겠죠. 안철수가 정치권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 뭐 보수 여야를 할 것 없이 안철수를 평가하는 때 들리는 소리의 공통점은 짠돌이에요. 안철수를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짠돌이에요. 돈을 안 쓴대요. 죽어도 안 쓴대요. 자기 돈. 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살다 국민의힘에서 토착외구 공격을 해 올지는 몰랐어요. 토착외구 많이 쓰라고 하세요. 토착외구 할수록 누가 불리할까요?
박영선 장관에게 토착외구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먹씨알이나 먹힐까요? 응? 아, 참 어쨌든 네, 여러분들 안철수가 오세훈에게 예, 경선을 해서 졌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철수가 지자 오늘 10시에 발표를 하고 안철수는 2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문정권 심판해달라. 힘껏 돕겠다. 과연 안철수가 도울지 안 도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도우는 척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보다는 돕는 척은 하겠죠. 왜냐면 그때는 그냥 미국으로 팀은 됐지만 이번에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를 탈락했지만 안철수가 진짜 노리고 있는 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정계 개편에 주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가 돕는 척이라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과 이제 국민의힘에 과연 언제 합당이 이루어지냐 그걸 봐야 돼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면 과연 안철수, 김종인, 윤석열의 행보가 어떻게 되냐를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밖에서 윤석열이를 입당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안철수가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보가 무엇이냐? 윤석열과의 접촉밖에 없다. 그게 안철수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철수가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빛내고 자기가 오세훈에게 선거에서 깨끗하게 승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게 중도라는 것들을 표방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은 많은 분들이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극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철수가 윤석열과의 접촉을 통해서 뭐 선거 중에라도 만약에 어떤 윤석열이를 국민의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가 되겠죠. 조건이 있겠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과 어떤 교감이 돼서 그 입당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하겠죠.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당이 합당을 해버리고 중간에 안철수를 내세워서 왜냐면 오세훈이가 직접 데리고 오는 모습보다는 안철수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국민의당에 입당을 시키면 안철수가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는 결국은 또다시 본의 아니게 철수는 했지만 안철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타격은 입었겠죠. 근데 안철수가 또 할 수 있는 노림수는 꽤 있다. 그쵸? 윤석열에게 목숨을 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근데 안철수가 또 헛다리 짚은 게 뭐냐.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안철수가 더 유리했을 텐데, 범야권 대통합에 태극기 세력도 포함시킬 거다. 범야권 통합에 태극기 세력을 포함시킨다. 여기서 우리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안철수가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나는 안철수가 오늘 이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뭐가 생겼나? 아! 오세훈을 찍으면 광화문 광장에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외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계속 싸워줘야 돼요. 그쵸? 이게 굉장히 선거 프레임이 좋거든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데 정광훈이는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됐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안철수가 범야권이라면 태극기 부대를 포함시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선거 때 오세훈이가 되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세력들이 몰려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코로나 얘네 말도 안 듣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가 이날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출연을 해서 이봉규TV에서 얘기한 거예요. 범야권 대통합에 광화문 태극기 세력도 포함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장부님은 앞차서 국가의 운명을 건 정력전을 해야 되는데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되지 않도록 단일의 손을 보고 나오게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랬거든. 그쵸? 이봉규 방송 가갖고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는다 라고 얘기 딱 한 거를 보면서 아 죽었다 저것들. 안철수가 오세훈을 돕는다고 했고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만 열리게 된다. 선거 프레임에 좋거든요. 그쵸? 오세훈이 당선되면 광화문 광장에는 또다시 태극기 부대가 코로나 방역을 어기고 집회를 한다. 요런 것들, 요런 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선거 프레임도 되고. 결국은, 안철수는 단일화, 예, 또, 그,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야권 재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아마 윤석열에게 목숨 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현재는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려는 작업이 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그 수작이 가장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선거 막판에 박영선 후보가 격차를 좁힐 수밖에 없거든요. 격차를 좁히고 결국은 거의 역전 분위기가 나오면 윤석열에게 목매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다가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과연 오세훈이가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안철수 얘기하고 오세훈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안철수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깨끗하게 뭐 패배를 인정한다 라고 했더니 또다시 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대. 그럼 여태까지 훈정치 한 거야? 또 새 정치권에 들었어. 도대체 안철수의 새 정치는 뭡니까? 어? 아니 갑자기 또 철수하면서 또 새 정치를 하겠대. 어? 도대체 얘는 깜짝 놀랐어.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오세훈의 승리로 가장 여러분들 힘받은 사람 누구예요? 오세훈의 승리로 가장 힘을 받은 사람은 김종인이죠.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에게 오세훈이 졌다 그러면 김종인이는 사퇴예요.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세훈의 승리가 결국은 김종인의 영향력을 국민의힘에서 더욱더 확고히 자리잡게 한 것이고 만약에 서울시장에서도 오세훈이 이기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세훈이 이기거나 부산에서도 이기게 되면 김종인은 내년 대선까지 재추대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김종인이가 지금 나름 왜 그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진 않지만 나름 김종인은 여러분들 나이에 비해서 가장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18 묘역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쵸?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쇼를 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 세력들과 선을 긋고 그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김종인이 아니면 못할 일이었거든요. 태극기 세력과 단절을 했던 모습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도를 끌어들이기는 솔직히 가장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세훈 승리에 가장 탄력받은 거는 김종인이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얼마나 이게 늙은 여우냐면 24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12시가 넘었죠. 오늘 김종인이가 광주를 갑니다. 오늘 김종인이가 광주를 가요. 광주를 가서 또 쇼를 하겠죠. 왜 그러면 김종인이가 광주를 가겠냐. 김종인이 광주를 가는 이유는 서울에 호남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쵸? 서울에 호남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김종인의 광주 방문은 우회적으로 또다시 5.18에서 사죄를 하면서 호남에서의 서울표를 의식하는 쇼에 불과하죠. 예, 광주 개국본
알아서 해주십시오. 광주 개국본 여러분들, 내일 김종인이가 5.18 묘역에 간다. 근데 김종인이는 경호를 받는다. 참 이런 김종인이의 참 전두환이의 국보위 출신이, 그렇죠? 전두환의 국보위 출신이 참 5.18에 가서 또다시 정치 쇼를 언제까지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오세훈 얘기 좀 할게요. 오세훈의 그러면 이긴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오세훈과 처음에 나경원이가 붙었죠. 오세훈 나경원의 대결에서 나경원이가 패배한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조중동의 그런 화력을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진 거는요, 태극기 부대의 냄새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나경원이가 오세훈한테 진 거는요, 중도의 냄새보다는 극우의 냄새가 났기 때문에, 100% 여론조사 선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경원이가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나경원이도 꺾고 안철수마저 꺾은 오세훈이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뭐 중도 보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세훈을 구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구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우리에게는 안철수나 나경원보다는 오세훈이 조금 힘겨운 상대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이의 그 당선은, 나경원이를 이긴 오세훈이의 어떤 후보의 선출은요, 야권 재편의 신호탄에서도 4월 7일날 어떤 서울시장이 뭐 민주당에게 지든 이기든 어쩔 수 없는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우 중심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를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세훈이가 나경원을 이겼다는 것은 극우 갖고는 절대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민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정계 개편도 중도 보수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10년 만에 재도전하는 오세훈인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뭐냐면요, 오늘 민주당 여러분들 그 안철수와의 오늘 오세훈이의 그 여론조사를 앞서서 안철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곡동 문제로 오세훈이가 사퇴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가 얘기한 거예요. 오세훈 내곡동 문제로 사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민주당 MB의 아바타,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끝까지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 박형준의 서울과 부산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박영선 대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딱 정해지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요, 확 따라붙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는 20% 이상 벌어졌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는 하는데, 1대1 구도로 가면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MB 키즈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그쵸? 전부 사기꾼 새끼들 아니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응? 민주당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MB 아바타다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특혜 의혹과 까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다 까주겠다.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도 넘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그래도 수권 정당이죠. 생각보다 되게 잘 싸워요. 선거를 잘 치러요. 민주당이 어떤 걸 잘하냐면 조직적인 선거를 잘 치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요, 조중동이 저렇게 편파적인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을 잘해요. 민주당이 훨씬 선거 운동을 잘하고 조직력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 아, 선거 운동의 형태만 봐도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냐 이 싸움인데,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은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거의 90% 이상을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동원이나 선거에 있어서는 더 조직적이고 더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서류가 오세훈이 했던 게 서류에 남아있어요. 근데 오세훈이가 지가 지입으로 자신의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면 뭐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를 한다 그랬는데 오세훈이가 멘탈이 굉장히 약해요. 오세훈이가 그 2010년도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사퇴를 할 때 그때도 여기저기서 서울시장 걸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여기저기서 서울시장 걸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오세훈이가 그 서울시장을 걸고 결국은 꼬꾸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유리멘탈이에요. 오세훈이 유리멘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은 본선에 올라가면 깔 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요거 하나 갖고 오세훈이가 올라오면 거짓말했다는 자료가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를 할까요? 절대 여러분들 민주당 선거 굉장히 잘하고 잘 싸워요. 이미 오세훈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스킨이 끝났고 선거나 이런 거 치를 때 이미 고소고발을 다 해놨고 여기서 이제 오세훈이를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 증거를 딱 대면서 하면요 얼버무리다가 끝나고 결국은 오세훈이는 그 다음날 여기저기서 대서 특필되고 오세훈이의 내곡동 땅 얘네들은 참 내곡동이랑 인연들이 많죠. MB, 박근혜, 응? 박근혜도 내곡동에 땅이잖아요. MB도 내곡동에 땅이잖아요. 오세훈이도 내곡동에 땅이잖아요. 오세훈이는요, 서울시장 하면서요, 세빛둥둥섬, 무슨 뭐, 경인우나, 거의 여러분들 서울시를 파산에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오세훈이는요, 서울시 부채를 거의 파산 직전까지 만들어 놓았던 인간이에요. 그 당시에 인천은 거의 파산 상수, 안상수가 인천을 거의 파산으로 만들어 놨고 서울에서는 오세훈이가 거의 파산을 만들어 놨었어요. 어? 박원순 시장은 어떠셨어요? 자기 재산은 마이너스 6억인가 7억밖에 안 되지만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여놓은 게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거 전에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민주당이 싸우는지 정말 잘 싸워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센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민주진영 사람들이 본인들만 센 거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절대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 토착 외구들에게는 선거는 가위바위보도 일본 이 국민의힘과는 대결해서 지면 안 된다는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믿으세요. 그쵸? 깨어있는 시민 의식을 믿으시고, 응? 여러분들 토론뿐만 아니라 계속 민주당이 여러분들 국회 정당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요. 언론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국회 정당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요. 그거는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다루기 싫어도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가 만약에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민주당 후보가 박빙인 선거면 민주당이 불리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선거가 박빙으로 가면요 민주당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시작 아직 3주가 남았는데 시작부터 큰 차로 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고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갈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굉장히 누가 오세훈이 이기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된 거고 박영선 후보가 따라잡아갖고 이기면 마치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차지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이 대승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사실 이 선거는 이겨야 본전인 선거인데 둘 중에 하나만 서울과 부산에서 둘 다 이기면 금상첨화지만 우리가 하나만 이겨도 다시 문재인 정권 대통령의 재신임 플러스 민주진영의 승리를 보일 수 있는 선거를 프레임이 전환됐다는 거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이겨야 본전인 선거야. 근데 저쪽에서 조중동이 너무 빨리 화력을 터뜨려갖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꺼내는 바람에 우리가 수세에 몰려갖고 처음에 저것들이 쭉 치고 나가는 바람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그래서 박형준이 어때? 처음부터 20% 이상 치고 나갔다 보니까 지금 ACT로 꼼짝 못하고 막 자녀 입시 비리 뭐 그 로얄층 두 채 그러니까 변명하기 그냥 바빠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춘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예요. 프레임을 잘못 잡은 거야 이 새끼들이 선거를. 어? 오히려 자기네들이 따라가고 이기고 있어도 지는 척하고 비등비등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20% 이긴다고 하니까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위기감이 나갖고 지지층 결집하고 있고 으쌰으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만 이겨도 사실상 하나만 이겨도 손해거든요. 둘 다 이겨야지 본전인데 하나만 이겨도 민주주의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다시는 표를 주지 않는다는 심판선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에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주겠습니까? 문재인 그래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이 선거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세훈 민주당 공격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박형준은 어때요? 거의 오세훈보다 더 지금 사면 초과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건 좀 말씀드리면 박형준 뭔가 이상하잖아. 그 말이 진짜 기자들이라 그러면 이영복이 분양을 했느냐? 어? 도대체 그 박형준의 그 두 번째 부인의 그 사위, 응? 사위가 이태우가 누구에게 분양을 받았냐? 이태우로부터 프리미엄 주고 두 채의 로얄층을 사들인 게 핵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태우라는 박형준의 두 번째 부인의 사위한테 프리미엄 500 주고 프리미엄 700 주고 사들였다는 게 핵심이 아니야. 이태우는 누구에게 분양을 받았냐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태우라는 조연의 사위, 박형준의 두 번째 처의 사위가 도대체 이 두 채를 누구에게 분양을 받았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영복이냐? 어? 그게 핵심이 되는 거야. 누구에게 분양권을 받았냐? 어? 이 분양권을 박형준 와이프한테 500 주고 700 주고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때는 전매 제한이 허용됐으니까. 근데 이 막 들고만 있어도 돈 되는 이거를 왜 조현의 사위인 이태우에게 로얄층 두 개를 누가 줬냐를 취재를 해야 되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게 이영복이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회사 보유분 로비 대가로 그러면 이영복과 그 당시에 누가 움직였냐를 파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LCT 사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소문은 있었냐? ACT의 그림자에는 우병우가 보여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우병우와 황교안이가 이때는 가장 큰 ACT 사건을 덮은 것은 허가를 내준 것은 거의 우병우라고 봐야 돼요. 우병우가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금융 수사 뭐를 갖고 있었고 황교안인가 이 당시에 아마 법무부 장관인가를 하면서 외국인 유치를 그러니까 ACT 분양받으면 영주권을 주는 것을 거의 황교안이가 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가 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병우가의 냄새가 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런 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취재를 해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렇죠? 저도 이걸 보는데 LCT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이 말도 안 되는 허가나 이런 모든 문제를 우병우가 풀었다는 소리가 썰들이 나오고 있고 그때 황교안과 우병우의 작품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윤대진이는 그 당시에 윤대진이가 부산지검 과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느낌이 딱 나오잖아요. 이 검찰들이 모든 뒷봐주고 그러니까 덮인 거였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고, 그리고 박형준은요, 여러분들, MB의 핵심 실세들은요, 절대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쵸? MB의 핵심 실세들은 절대 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과연 박형준, 오세훈이가, 오세훈이도 MB의 아바타죠. 박형준이는 MB의 아바타의 거의 그림자죠. 이런 애들은요, 과연 제가 보면 3주 안에 민주당은 엄청난 장보를 갖고 있어요. 오세훈이의 정보는요, 2000, 그 당시 한명숙 전 총리랑 선거할 때 갖고 있던 정보 플러스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180석의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180석의 위력을 갖고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민주당이 힘없을 때는 뭐를 좀 보자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관료 조직들을 서류를 안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관료 조직들에게 서류 달라라고 하면 다 싸싸하게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러분들 엄청난 그 분석이나 조사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얘네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 특히 오세훈이는요, 새빛 둥둥섬이랑 경인우나 이거를 제대로 부각시킬 거예요.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집권하는 동안 서울시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냐, 그 수많은 개짓거리에 갖고 지금 서울시 사는 분들 중에 새빛 둥둥섬을 가본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이 선거의 프레임은 또다시 서울을 빚더미로 앉히겠습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 하는 순간 새빛 둥둥섬 경인운하를 하면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갖다 부어버렸거든요. 이명박이를 4대강에다가 100조를 갖다 쳐부을 때 오세훈이는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경인운하 새빛 둥둥섬 하면서 엄청나게 갖다 쳐받아버렸거든요. 그거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누가 있어요? 뭐 아라뱃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다 민주당이 여러분들 다 검증팀 그런 다 체계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다시 서울시를 파산으로 몰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공세를 할 수 있고, 오세훈이는 그러고 이 수많은 거짓말, 내곡동 몰랐다, 국장의 정결사한다, 그린벨트 자기는 몰랐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증거를 내밀면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박형준이는 지금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제가 보면 부산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또 지역사회라서요, 부산에서는 누가 그랬대 그러면 남의 진짜 그 소리 소문에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가 제가 부산에서 좀 아는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그런 정보들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래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오세훈의 어떤 박형준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첩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현주를 지지했던 부산의 국민의힘의 제보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현주를 지지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에게 엄청난 제보가 들고 온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현주는 물불 가리지 않죠. 이현주는 물불 가리지 않다 보니까 박형준만 없으면 이번에 김영춘에게 1년을 주더라도 내년에는 자기가 김영춘과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거든. 이해가 가요? 왜 국민의힘 이현주 지지자들이 민주당에게 제보를 하냐?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박형준만 없으면, 박형준만 날라가면 이현주가 김영춘과 해볼만 하니까. 이현주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캠프에다가 제보가 들어온다. 디아, 제가 왜 차단됐네요? 슈퍼챗 되면 차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현주 입장에서는 저 괜히 박형준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5년짜리 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김용춘, 자기가 상대하기 편한 김용춘에게 1년을 주더라도, 민주당에게 주더라도 4년을 먹겠다라는 그런 정보들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25일부터 이제 본선거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요. 민주당, 와, 잘 싸운다는 소리가 들어올 겁니다. 오세훈, 결국은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 제가 보면, 오늘 박영선 장관님 오늘 벌써부터 화력 집중했죠. 오세훈은 실패한 시장, 거짓말하는 시장. 그쵸? 사태왕! 워딩도 잘 잡았어! 사태왕! 또다시 오세훈 사태하면 어쩔 거야? 어? 그래서, 오늘 박영선 캠프에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철수왕 대 사태왕. 사태왕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철수왕 대 사태왕인데, 사태왕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주, 사태왕 대 철수왕. 근데 나의 정신연령으로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여러분들, 제가 조만간 뭐 한다 그랬어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드디어 내일, 오늘이죠.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180석의 위력입니다. 민주당이 왜 진작 추경안을 밀어붙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재난 4차 재난지원금 추경경정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근데 오늘을 처리할 것 같진 않아. 조금 더 시간을 끌 거야. 왜 시간을 끄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라고 계속 조금 더 시간을 끄면 되잖아. 그쵸?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아, 그건 안 된다. 재난지원금 반대하면 표 떨어져 나가거든. 그쵸? 재난지원금 지원 저기 처리하면 표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하면 처리 안할 거야. 계속 시간 끌다가 한 며칠, 본격적인 3월 25일 선거가, 시작되면, 그때, 처리해도 되고, 이번 추경은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상상 외의 돈이 가요. 100만원씩 잃은 돈이 아니라, 거의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피해 보상금이 포함된 재난지원금이에요. 알겠죠? 피해 보상금이 포함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진짜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좀 있으면 재난지원금을 풀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15조 규모의 추경안. 민주당은 늘리자. 국민의힘은 안 된다.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는데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늘리자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를 해. 국민의힘은 전액삭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조 규모의 추경안 증액에 논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액삭감. 국민의힘이 지금 전액삭감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뉴스야. 지금 코로나로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얼마나 힘듭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가계경제 살리려고 하는데 국민의당이 반대했다. 그쵸?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TBS가 서울시로부터 1년에 375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요. 근데 오세훈이가 재정지원 경고, 지금 요번에 국민의힘 대부분 후보들이 TBS를 뉴스 공장을 폐지시킨다. 아니면 어떤 TBS를 중단시키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뺏기면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서울시장 넘어가면요. 뉴스 공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김어준 총수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예 돌릴 수 없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 공장을 폐지시키면 대선까지 우리는 팩트체크할 수 있는 방송은 유일하게 MBC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를 보니까 그나마 MBC가 제일 낫더만. 그쵸?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나마 MBC가 가장 볼만하더만, 어? 딴 거보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 김어준 총수의 유튜브가 5만을 보지만, 운전하면서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수십만 명이 뉴스 공장을 들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버스에서도 뉴스 공장 틀어주는 기사님이 계시고, 이게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 공장은 택시에서도 아침에 틀지요. 버스에서도 틀지요.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 출근하면서 전부 뉴스 듣죠. 수십만, 많게는 100만 이상도 여러분들 보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그 서울시장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렇게 저는 봐요. 아침에 여러분들, 변희재가 진행하는 뉴스 공장을 들을 수도 있고, 그쵸? 아마, TBS 자체를 종편화 시켜갖고, 저 또라이들이 모든 프로를 장악을 해서, 어? 끔찍하죠? 어? 끔찍합니다. 막, 이봉규, 가세현, 이런 애들이 한 프로씩 맡아갖고, 진짜 서울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건이다. 어? 선거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좀만 기다려라. 선거 프레임 이제 25일부터는 무조건 공격이다. 그리고 선거는 4월 7일이 아니라 4월 2일이다. 우리에게는 4월 7일이라는 선거는 없다. 사전투표 4월 2일, 4월 3일날 우리 민주정이 사전투표로 박살내놔야 된다. 알겠죠? 사전투표율 최하 40% 이상을 넘겨야 된다. 사전투표율을 40% 이상을 넘겨야지 40에서 50은 나와야지 무조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걱정하지 마셔라.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거는 잘하는 정당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국정원이 동원되고 경찰이 선거에 개입을 하는 김용판이라는 수서 뭐 경찰청장 뭐이 나와도.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졌지만 엄청난 표 집결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MB 이런 아바타들 부동산 문제를 여기저기서 흔들어갖고 문재인 정부 도대체 심판을 해야 될 인간들이 누군데? 그렇죠? 아직도 심판받지 않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인간들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절대 이번 선거도 한일전입니다. 절대 질수 없는 선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셔라. 아직 시간 많다. 따라잡고도 남는다. 하루에 1%씩만 따라잡아도 20% 이상은 금방 따라잡고, 저는 오히려 압승을 해야 된다. 알겠죠? 압승을 해야 된다. 앞으로 있을 20년간의 모든 선거는 저들에게 단 어떤 선거도 질수 없다.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20년간의 모든 선거를 다들에게 절대 질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넘어가면 내년 대선도 힘들어진다. 저것들이 뉴스 공장이나 TBS를 장악하고 결국 또 근데 방법은 있을 거야.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분들도 있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진짜 그 어미준이라는 사실상 그 사기 전과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는 재소자들을 불러갖고 집체 교육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한만호 씨의 재판장에서 뒤집었던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한만호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맞춘 거거든요. 근데 어제 회의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다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찰을 할 것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대검 고검장급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에 어미준을 불렀어요. 어미준을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들으셨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때 했냐 안 했냐? 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회의 참석 통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안 했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위가 있는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 회의에
어미준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참석해서 자기가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엄부장검사는 해당 진정사건의 조사 대상이죠. 그렇죠? 이 엄부장이 했던 일을 누가 조사했냐? 임은정 검사가 했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던가, 어미주는 거를 들을 거면. 그리고 엄부장이 왜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그쵸? 수사팀 검사, 그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를 했던 검사가 이 자리에 왜 오냐? 응? 이게 재소자 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 회의가 뭐냐? 공소시효가 어제까지였잖아. 공소시효가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재소자 증인의 기소를 하냐 마냐의 그 문제였죠. 이해가 가요? 엄부장이 죄가 있냐가 없냐의 자리가 아니라 재소자 증인의 그 재소자가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이 재소자를 일단은 공소시효가 오늘이니까 이 재소자를 기소할 거냐 말 거냐의 회의였어요. 근데 어미준 마치 어미준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 같이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미준을 부른 거예요. 전혀 상황이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재소자 그 증언을 했던 재소자의 공소시효가 3월 22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증을 했고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의 위증죄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였거든요. 저는 언론 혼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명숙 전 총리의 모의 위증 사건에 대한 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이 어떠냐? 조중동, 안 봐도 뻔하죠. 사기 전과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사기 전과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식으로 기소를 쓴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기 전과자들에게 재판정에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구야? 어미준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조중동은 사기 전과들의 말을 듣고 민주당 사람들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이 사기 전과자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지금 오염시키는 건데, 검찰 새끼들이 한말없이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재소자들 교육시켜갖고 위증시킨 놈들이 누구야? 검찰이거든요. 그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 지네도 사기 전과자들 이용해갖고 지네가 한말없이의 증언을 오염시키려고 했던 놈들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사기 전과자들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때, 이게 참.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용어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한명숙 살리기라고 계속 조중동이 떠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검찰의 사건 조작 사건이요. 그쵸? 검찰의 범죄예요, 범죄. 검찰 범죄의 사건 조작. 그쵸? 검찰들이 사건을 기획을 해갖고 조작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에요. 검찰의 뭐죠? 검찰의 그 재소자들을 교육시켜갖고 이거 사건 조작한 거거든요. 검찰 범죄예요, 검찰 범죄. 아휴. 조선일보 1면, 한명숙 유죄 못 뒤집자, 검찰 수사 흠집 내기. 에휴,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 그러니까 빨리, 다음 네이버 포탈에 이름표 달기 운동해야 돼. 어느 언론사인지 꼬리표 달고,
어느 언론사인지 꼬르표 달고 기사 노출시키게끔 그거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갖고 포털에 앞에 이름표 달기부터 해야 돼.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나오게. 중앙일보 기사.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여러분들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 우리 또 전략을 짜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개국본 우리 전국대회를 호남에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선거는 내가 서울에 살지 않고 내가 부산에 살지 않는다 그래갖고 나와는 상관없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 모든 민주주의는 하나의 마음으로 내가 서울에 살지는 않지만 내가 부산에 살지는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서울을 다시 파산으로 만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오세훈을 찍겠습니까?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총체적 총력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민주주의 총력전이 돼야 되지. 나는 호남에 살고, 나는 강원도에 살고, 나는 충청도에 살고, 나는 경기도에 살고 아무 상관이 없다. 특히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민들, 천만의 경기도민들과 천만의 서울 시민들, 이 민주진영이 똘똘 뭉쳐갖고 선거를 치러야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특히 경기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조금만 나가면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민주진영에 적어도 500만의 민주시민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반드시 또다시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서울시장을 넘겨줄 거냐. 반드시 여러분들, 서울 주변에 사는 우리 경기도 민주시민들이 많이 뛰어주셔야 돼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